신앙의 맛을 함께 찾아가는 즐거운 소통. 안녕하세요. 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전도사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수많은 교육 중 하나가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혼전 순교를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 미래의 배우자를 향한 약속을 깨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애인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약속을 깼다는 것과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끝없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고 있지만 자신도 없고 답도 없는 것 같네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쉽게 누구에게 고민 상담도 할 수가 없어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시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도사님께 사연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끝낼 것인지 영상으로 답변을 할지 조금 고민했었어요. 제가 기독교 대학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잖아요. 하루에 적으면 3, 4명, 많으면 10명이 넘게 상담을 했는데 이성관계 문제, 특별히 성관계에 대한 상담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순결과 도덕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생각해요. 자, 먼저 순결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순결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요구를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연합의 키포인트로 제시한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 순결이 요구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실수 안 했겠습니까? 죄를 안 졌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계명들을 정말 다 지켜서 거룩하고 그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상태를 유지했죠. 처음부터 거룩, 순결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율법들을 다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될 때 순결이에요. 도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무언가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지금 내 수준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냐 아니냐. 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완전 거리가 먼 그냥 도덕론적인 자기 이해일 뿐이에요. 순결과 도덕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과 완악함도 구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악한 태도를 보였을 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논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삼으시는 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완악함의 문제예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걸 가지고 아,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준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차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사람에 대한 계명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래요. 자, 이렇게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연습이 뭐냐면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결혼입니다. 성경에서는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와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거니까. 자, 혼전순결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말하는 혼전순결이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도덕론으로 빠지고 있다는 게 아주 잘못된 점이에요. 종이에 연필로 글씨를 썼는데 잘못 썼어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이 남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혼전순결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혼전순결에 대한 설명이나 가르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혼전순결을 지금 우리가 적용한다면 손도 잡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혼전순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생각해야 하는 패턴이 아, 내가 큰 죄를 졌는데 이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실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덮어줄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빨래, 세제, 광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옷에 뭐가 막 묻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제의 세척력을 강조하죠. 우리 세제는 이런 것들도 지울 수 있다.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지 못할 죄는 없다. 이게 성경의 논리인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은 죄, 내가 지금 지은 실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는 크리스천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참지 못해서 실수한 거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순결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반성하시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몸이 기억할 거예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실수한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수해 봤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더 지혜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죄책감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그렇게 계속 죄책감 속에서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아니죠. 빨리 하나님 품에 나와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